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코스닥도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양시장이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이제 1185원 70전을 가리키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3일 동안 10% 이상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하락 자체를 이제 다시 한번 더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 이겨내는 모습이었고, 오늘 옵션 만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준수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 한시적인 면제는 호재다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이제는 수소차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일 우리가 이 관심 종목으로 유니크하고 DK라, 이두 종목을 수소차 관련주로 아직까지 안 올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유니크가 상한가에 준상한가가 나타났고, DK랍도 장중에 15% 이상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JLK, 전에 말씀드렸던 JLK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주식 거래 수수료 한시적인 면제는 호재다라는 이슈 보시면요. 자, 한국 예탁결제원이 오는 1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유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식거래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뒤 예탁원도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자,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증권사의 주식 결제 대금을 결제할 때 증권사 수수료에 더해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 거래 대금의 0.00272009% 또는 0.0009187%입니다. 자, 주식 거래 대금이 100만 원마다 약 27원 그리고 9원 수준으로 합계 36원이죠. 100만 원 거래하면 36원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1억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면 3,600원이에요. 그죠? 그럼 10억이면 36,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돈이 거래 증시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 30원, 100만 원 거래할 때이 30원, 40원, 이런 단위 때문에 뭐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지금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주식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된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의 투자 심리는 다릅니다. 자, 이런 한시적인 면제라는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공매도 금지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돈이든 우리 외국인 돈이든 개인의 돈이든 들어오면 시장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모두 다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방으로 때려가지고는 돈을 벌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들 상방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혜택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을 부양시켜 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가 좀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공매도가 연장될 때까지, 금지가 연장될 때까지 저는 시장이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전고점도 돌파를 할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좀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글로벌 시장, 이벤트 시장. 이제는 수소차다라는 건데, 뭐, 전일 수소차 관련주들, 빠져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충전소 관련주, 그래서 JNK 히트라든지, 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또 수소충전소, 수소충차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전에 했던 이 유니크가 오늘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아내고 나면 오늘 28.5% 떴는데요. 이제는 사기 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매직 가격대에서 벗어나 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DK라, 자, 효성첨단 소재. 자, 그리고 이제 JNK 히터, 그리고 에코바이오. 자, 전일 다 소개가 됐던 종목이죠. 에코바이오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수소차, 그린 뉴딜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그런 수소차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자, 현대차, 수소차에 대해서 2025년까지 연 11만 대를 생산해내겠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수소에너지를 알리기 위해서 H2U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수소 친화 정책을, 친화 정책이 높은 독일에서 첫 스타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독일이면 디젤의 고향이죠. 디젤의 고향. 그 정도로 우리가 디젤차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BMW나, 또는 이제 벤츠, 그 아우디. 이런 차들이 사실 이제 디젤 차가 인기가 엄청나게 끌었던 것이 힘이 좋고 연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15 이상 나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제네시스급 정도 되면 연비가 한 7에서 8 나오거든요. 시내주행하면 5 나옵니다. 5. 근데 벤츠 S만 타도 연비가 11 이상 나와요. 연비를 상당히 잘 뽑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에서도 지금은 수소차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자, 유럽의 현대차의 수소기술 리더십이 선점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현대차 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런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다 했습니까?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현대차에 대한 이 수소차에 대한 확산은 결국에는 밑에 있는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우리가 역량 강화로 봐야 됩니다. 점점점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증설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소차 1만 대 보급. 자, GM은 니콜라에 20억 불을 투자했다. 자, 불붙는 글로벌 수소차 경쟁. 베이징시는 10개 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부가가치 4조 원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GM은 니콜라 지분 11% 인수를 했고, 자, 도요타는 중국 기업 4곳과 합작을 하고 있다. 자, 완성차 업체에 원료전지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 자,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연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이 그린 뉴딜 정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수소 굴기, 말 많이 들어봤죠? 반도체 굴기, 디스플레이 굴기, 중국이 또 다시 수소 굴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베이징시는 2025년 수소차 1만 대 보급을 다음 발전 계획을 내놨다. 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수소차 스타트업 니콜라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자, 수소차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여지라는 거죠. Again, 2017년도. 2017년도에 우리가 전기차가 확산되기 전에 전 세계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가 상당히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지금 현재는 이제 재평가받는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수소차가 1차적인 파동으로 올랐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1파 이후에는 조정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죠.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3파자리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서 2018년도 12월 달에 제가 수소차 관련주를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때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2018년 12월 달에 추천했던 내용도 있어요. 방송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자, 경제방송 최초로 수소차 대장주에 대한 10분 완벽정리. 수소차 관련 있을까? 수소차 대장주는 이거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8년 12월 21일 날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이 수소차 관련 해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수소차를 봐야 된다, 수소차가 달라지고 있다,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특집으로 했었어요. 자, 여기에 나왔던 이 종목군들이 지금 다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쉬어가는 부분이 나타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수소차는 이번에 상승 자체는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미 1년 반 동안 쉬는 동안에 이 기업들도 쉬었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해왔을 거거든요. 그럼 기술적 수준이 더욱더 2018년도 12월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차 굵기는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어제 추천했던 종목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급등을 하면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상당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시장은 쉽게 안 빠질 겁니다.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메가 트렌드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가장 큰 키워드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재발견입니다. 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재발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종목군들이 JLK도 그렇고 급등이 나왔고요. JLK도 28%가 급등이 나왔었고 DK락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동안 14%가 올랐네요.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28%가 또 올랐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장 관심 종목 혜성 DS, BMT, 제우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음성으로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 날짜를 안 바꿨네 제가. 자, 일단은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혜성 DS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패키징 기판을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 4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 한 개가 혜성 DS였죠. 오늘 급등했던 한 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첫 번째죠.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1% 올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 그 영상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혜성 DS였는데, 자, 혜성 D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BMT, 그리고 제우스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혜성 DS가 지금 리드 프레임을, 반도체에 들어간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후공정에 대한 재료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혜성 DS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첫 번째 혜성 DS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BMT. 자, BMT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DKT와 DK라고 할까, 경쟁 업체예요.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옮겨지는 것들 이제 기체라고 했죠. 이제 반도체 클린룸을 만듭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린룸을 만드는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BMT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가능하다고 보고, 이 BMT에 대한 종목도 주가에 대한 한번 변화를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우스. 자,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 LOT 백큐미였는데, LOT 백큐미에 대해서 크게 상승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진공펌프 관련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제우스는 세정 장비를 또 만든 업체예요. 이 세정 공정은 우리가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은 쪽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좀 더 눈여겨보자라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식 100일의 기적 이벤트, 자, 추천주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수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넘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저희가 지금 8월달 것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요거를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달 했던 종목분들, 그리고 8월달 했던 종목이 요번에 또다시 넘어가면서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신고가를 또 가는 모습이었죠. 코론 글로벌이나 삼양엠텍, DMS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분들이 다 7월달에 추천된 종목군입니다. DMS 지금 신고가인데 7월달 샀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삼양엠텍도 7월달에 샀다 생각해보십시오. 코론 글로벌도 7월달에 샀어요. 어디에요?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는 매직 가격에서 들어간다 했죠. 매직 가격에서. 매직 가격에서 사야지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격대를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마이크는 마찬가지죠. 7월달에 매수를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거뒀던 최고의 수익률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주식에 대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증가를 하는 시점입니다.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이후에 하락파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조금 오버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일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 조정을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건전한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정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 자체는 건전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